네, 저는 유튜브랑 트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롱이고요. 보시다시피 이 종이 쪼가리 가지고 그냥 명치 후드를 패는 사람이에요. 네, 저는 뭐 이게 뭐 쓸데없는 위로하는 사람은 아니고 위로받으려면 저한테 오면 안 돼요. 괜히 운다. 진짜 운 사람 많아. 위로받으려고 오지 말고 아씨 나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하면 아 나랑 딱 맞아. 나한테 딱 와봐. 명치 그냥 녹여버릴 테니까. 알고 있는 거 좋고 의지도 있고 뭐 딱히 경쟁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. 직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직원한테 일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. 네. 근데 그냥 없어요. 저 아예 터치 안 해요. 직원을 신뢰하는 건 좋은데 본인이 좀 봅시다. 내 영상을 내 돈 갈아서 자 이번에 유튜브 수익이 얼마 나왔는데 월급 줄 수 임. 다음 달 일하자. 자, 굴러간다. 변명하자면 내가 개입하면 자기 역량을 뭔가 못 할 것 같아서. 옛날 학교 다닐 때 미술하는 애들이 선생님이 조금만 뭐라 해도 애들이 막 갑자기 연필 집어던지고 막 나가거든요. 울면서. 그게 내가 이제 그때 너무 충격이 많아서. 그런 애들이 정말 많아요. 예고를 다니면 선생님이 좀 와가지고 여기만 좀 고쳐보자 이러고 건들면 쟤 그러면 왜 손을 대시는 거예요? 이러면서 갑자기 나가. 그냥 그게 너무 커서 다른 사람한테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내가 진짜 터치를 안 해요. 진짜. 네. 가능하니까 너무 이게 그거 하나 건드린다고 이렇게 막 핀트 나가고 막 그렇게 때려칠 사람이었으면 지금 끊어내는 게 좋아요. 잠깐 우리 유튜브 편집자분들 갑자기 뭉칫하겠는데 갑자기. 자 월급 날이에요? 월급 날이에요? 네 월급 날이에요. 잘하자고. 오늘 월급 날이다. 잘해. 아 이거 때 또. 자 다음은 차를 사는 게 좋을까요인데 이거는 잠깐 멈추고. 네. 초홍님, 소풍님 볼까요? 아 네. 너무 재밌겠다. 자 그러면 누구 먼저 볼까요? 아 저 우리 막내부터 가자. 소풍이요. 진짜 아줌마 같다고? 아 왜요? 재밌겠잖아요. 자 여기가 세봄님. 네. 여기가 소풍님이에요. 야 잠깐만. 뭐 이거요? 아니요 내 쪽에 왕이 있고 저거 소풍이 저 광대 아니에요? 아니 저거 그 피리 부는 사람인가? 얘는 광대가 아니라 이제 그 네 바보라는 카드예요. 네 실제로 더 풀이라는 카드예요. 바보예요. 자 그래 우리는 뭘 할 거야? 예를 들어 마크로 얘기해 드릴게요. 세모님은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. 네. 근데 소풍님은 갑자기 팬더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. 자기 혼자. 그러더니 그 팬더를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본 세모님은 팬더? 그럼 난 엔더드래곤 잡으러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아이고 귀엽네. 아이고 귀여워. 우리 자러 가자. 나 돈 벌러 가야 돼. 갑자기? 벽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도 충분히 존재를 한다. 그 와중에 또 웃긴 거는 굳이 소풍님이 없어도 세봉님은 소풍이라는 그 캐릭터를 상상하면서 놀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에요. 아 혼자 잘 놀아요. 그래서 딱히 소풍님이 옆에서 광대 짓을 해줬다! 소풍님은 막 이러고 있는데 세봉님은 아 녀석 이런 느낌이야. 뭐야 저거. 아무튼 그런 것도 이제 볼 수 있고. 그리고 이제 소풍님의 가장 큰 장점은 1대1에 참 강해요. 1대1이 이제 세봉님이 되겠죠. 세봉님을 만났을 때 가장 전투력이 높습니다. 다른 사람 만났을 때는 쪼그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너무 아쉬워요. 너무 이런 걸 세봉님한테만 쓰는 것 같아서. 이게 맞아. 뭔가 이제 나만의 쌩얼이야. 격한 표현인데 고수들의 대결도 좋습니다.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뭐예요? 프로? 아 그거 그쵸? 그 밥대전. 네네네네네네. 참아. 그게 제일 재밌잖아요. 자강도천이란 말도 있죠, 그렇죠? 네. 근데 여기는 자강도천이 계속 지속될 예정이에요.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오히려 그 이제 콘텐츠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네. 상당히 남아 있다.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케미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아 큰 그림 그릴 때 가장 좋은 카드예요. 아 그래요? 근데 중요한 건 그 큰 그림이 소풍님이 그리기가 좋아요. 이분한테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냥 소풍님한테 넘겨보는 것도 방법이다. 다음 분 이초홍님 볼게요. 네. 근데 왜 저는 왕, 저 왕이에요? 얘요? 네. 이게 뭐예요? 갑질이요. 그리고 제 밑에 있던 거 있잖아요. 그 시체놀이 하는 애. 혼자 잘 노는 거야. 아 맞구나 시체놀이. 넘어가겠다 냥! 초홍이랑도 재작년부터 알았으니까 소풍이보다 1년 더 빨리 알았지. 어? 뭐야? 왜요? 저 울고 있는 거 뭐예요? 이 녀석이요? 네.
아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림 설명 제가 말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. 아시겠죠? 네, 아 다른 거 네. 오늘은 주겠지만 잘 들어보세요. 네. 자 이쪽이 세범님. 네. 자 이쪽이 초홍님입니다. 사실 잘 집어주셨어요. 이 카드를 먼저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. 자 초홍님 입장에서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.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언니인데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. 내가 분명히 좋아하고 챙겨주고 싶은 사람인데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예요. 혹시 언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껴주려고 한다거나 좀 품어주려고 한다거나 그런 게 좀 많아요. 그리고 이거를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심리적 여유 레벨이 매우 높습니다. 사실 맞아. 언니가 언니 같아 보이지 않는 모습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. 앞으로도요 계속이요. 진짜 힘들거나 고민이거나 좀 진짜 좀 수다를 떨고 싶을 때는 초홍님이 많이 도와줄 것이다. 근데 중요한 게 이 카드가 거슬리는 게 뭐냐면 여기는 급발진하기가 너무 좋아요. 이제 기름만 좀 뿌려주면 막 서로 오래 뭔가를 해낸다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조금 어려워집니다. 그렇게 좀 짧게 초홍님이랑 그 시너지 맞춰주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. 정말 짧았던 예능인데 우리 머릿속에 잘 남는 예능들 있잖아요. 그런 느낌. 신서유기 그런 것들. 야설도서관. 그런 것들. 야설도서관. 너무 껴서 빠지지가 않아요. 야 총아. 총아. 야디오. 이 총의 야디오. 네, 그쵸. 뭐 그런 것도 예, 아주 충격요법에 의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그거부터 배우잖아요. 말은 안 할게요. 아시죠? 그런 거잖아. 참. 그런 충격요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알고만 계시라. 여기는 네. 정말 짧고 굵게 아주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케미를 갖고 있다. 네.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. 잠깐만. 응? 축소리가 났는데 방금? 뭐 한 발 빼셨나? 야! 아 미안합니다.